실험 방식은 R키를 누르지 않기, R키를 나중에 누르기, R키를 빠르게 누르기 총 3번의 트라이를 한 후에 그 3가지의 텔레포트 속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상황으로 케이블카와 같이 게이지는 보이지 않지만 순간이동을 하는 맵들이 있어요. 아이스 설산 다운힐이나 네모 영광로, 브로디 비밀의 연구소, 에펠탑 다이브 같은 이런 맵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케이블카에 진입할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R키를 누르는 이유가 R키를 누르면 뭐 순간이동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된다, 그래서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진짜 목적은 게이지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R키를 누르지 않아서 그래서 설산 다운힐 딱 나오고 나니까 지금 이 게이지로는 그 다음 빌드를 구현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R키를 친다는 거죠. R키를 치게 되면 BGP 시스템이 터지지 않는 대신에 아까 그 모였던 게이지만큼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빌드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게이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R키를 누르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R키를 좀 더 빨리 누르면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R키를 누르지 않는 것보다 누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궁금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굳이 귀찮게 실험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가만 냅뒀는데 이번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R키 여부에 따른 결과 실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방식은 R키를 누르지 않기, R키를 나중에 누르기, R키를 빠르게 누르기 총 3번의 트라이를 한 후에 그 3가지의 텔레포트 속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R키를 어떻게 누르건 심지어 누르지 않더라도 게이지를 보존하는 것 외의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멀티에서는 좀 마른 것 같긴 하던데 하여튼간에 사실 성민님이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번 편은 예외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었던 R키 사용 여부에 따라서 기록이 차이가 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저처럼 당연히 더 빨리 R을 칠수록 빨리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강좌는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뉴턴 끌기에 대해서 성민님이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안녕!